외천전 한글길 사진 콘테스트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나요, 이거? 네, 남이면에 네. 꽃밭을 조성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네. 이 꽃이 무슨 꽃인가요? 이 꽃이요, 황화 코스모스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이면이 황금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좀 황금색 꽃을 코스모스를 심게 된 거예요, 저희가. 아, 네.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네, 노란빛이 강하죠. 노란색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이면 하면 황금길 축제도 있고 네. 황금 강산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황금 이미지로 해가지고 황화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 예. 아니, 유난히 예, 예. 남이면에 황금에 관한 여러가지 뭐 황금 축제도 있고 황금 마트도 예, 예, 예. 있고 황금길도 있고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전 뭐 그 유래는 저희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좀 더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더 전문가신가요? 네, 네. 좀 더 말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황금 유래에 대해서 황금 마켓, 황금길 뭐 유래 좀 얘기해 주세요. 황금 마켓이라는 황금 숫자를 쓰게 된 동기는 저희들 남이면에 옛날 일제시대에 그 우리 공무산에 네. 황금 채굴을 했었어요. 채굴하는 과정에서 황금이라는 어떤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금 색깔을 우리가 도출해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황금색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황금길 축제, 황금 뭐 황금 가구 마을, 황금에 관련된 모든 황금 마켓 네. 이런 거를 주최를 그러니까 여기에 황금 금광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금광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여기서 금광을 채굴해서 네. 부산으로 해서 네. 어떤 군산 쪽에서 이렇게 일제 저 일본으로 이렇게 같이 갔다는 어떤 유래를 황금을 캤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다 일본으로 빼갔구나. 그렇죠. 그런 옛날에 그 공출이라고 그랬죠. 공출. 공출이라고 했죠. 공출을 했죠. 아, 네. 그런 아주 또 아픔의 역사가 있었군요. 예, 남이면의 역사 중에 예. 아픔 역사가 그걸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황금 마켓 축제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이 길이 또 황금길이고 그렇죠. 꽃도 황금꽃이고 네. 아, 그런 또 역사적인 또 유래가 있네요. 예. 이게 언제 꽃길을 조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게 누유지로 해서 공유지의 수장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이 길이 한 1km 정도가 되는 길인데 수장공사가? 네, 수장토지의 토지 내에 실질적으로 농지에서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방치를 했었어요. 아, 이게 대청댐 지류라고 봐야 네, 되나요? 그렇죠. 네, 지류라고 여기서 밑에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천안으로 세종시로 들어가는 관로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 관로가? 네, 수장공사 측에서. 수로가 그러니까 수로가. 그렇죠. 지하에는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장공사와 이거를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었어요. 이거에 방치하는 과정, 쓰레기를 여기다가 또 갖다가 투기하는 과정, 이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너무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천 관계나 하천도 깨끗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공사가 작년에 협력을 했습니다. 여기 토지에서 무상으로. 원래는 토지공사를 해서 한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수장공사에서 이제 무상으로 해주고 저희들은 면에서는 어떠한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꽃길을 한번 가꿔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꽃길이 탄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4월서부터 여기 1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꽃을 보기 시작한 건 한 지금 많이 만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을 네네. 나이면 주민들만 볼 수 없어가지고 뭐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러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만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또 막기할 수 없으니까 네. 지역에 또 청주 시민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아, 우리 남이면을 홍보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콘텐츠를 한번 유튜브로 해서 한 20일간 열어보려고 하는 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사진 콘텐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참여 여기에서 관련된 자기들의 추억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모는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네. 유튜브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 남이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 응모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남이면 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사진 올릴 수 있는 거기 폴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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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시면 저희가 8월 예.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오. 참여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어제부터. 어제부터.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예. 본인이 찍은 사진을 예. 샵 외창길 샵 한강길 키워드를 해시태그하여 업로드하면 예. 그래 업로드해가지고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저희가 그걸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 상금이 또 있어요? 예, 예. 저희가 보시면 상금은 베스트 한컷상 해가지고 한 명에 10만원 드리고요. 예예. 그리고 인물 블록버스터상 해가지고 한 명에 10만원, 그리고 웃음 유발상 해가지고 한 명 10만원, 그리고 참가상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만원 저희가 상품권 예,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이거 다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참여만 예, 하면 만원씩 다 가는 겁니다. 참여를 예.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무조건 뭐 만원. 예예예. 예, 깡이 없네요. 깡은 없습니다. 깡이 없으니까.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 예, 예. 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예. 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긴 분은 누구예요? 아, 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이면 부면장 박성재입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부면장님이 이렇게 젊어도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부면장은 좀 젊은 추세로 갑니다. 아니, 저기 예. 지금 아이돌 같이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아, 마스크?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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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예, 예. 아니 정말 아이돌까지 잘생겼어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영화 외우고 해도 되겠어요. 아, 예. 걱정이. 네, 아주 꽃길이 너무 멋있네요. 예, 예. 예.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사진 네. 좀 많이 남기셔가지고 네. 저 한강길 외천길 이렇게 한강 외천천 한강길 콘테스트도 네. 많이 참석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걸으면서 한번 예, 걸으면서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남이면이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남이면요? 네, 남이면 어디 있어요? 남이면 저희 우리 회장님께 설명하셔야 돼요. 아, 회장님이 예, 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남이면이 무슨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에 있어요 남이면이? 예, 청주시에 있습니다. 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예, 예, 예. 남이면 왜 남이면인가요? 청주의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이면이라 이름 아 청주의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이면이다. 예, 예, 예. 남이면 이거 이제 몇 개리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만 마을 44개 마을이 있습니다. 와, 44개나 있나요? 예, 예, 예. 깜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요가 만 명이 좀 넘고요. 예, 네. 예. 그렇게 저희 면중에는 큰 편입니다. 정말 큰 편이네요. 예, 예, 그리고 여기가 특산물이 또 있다고 그러죠, 아마? 네, 남이면 하면 고구마도 있고요. 네. 생강. 네.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3대 특산물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좀 어떠신가요? 아, 그거는 저희 진짜 이장 협의 회장님께서 네, 오늘 작황이 어떠신가 회장님 협의 회장입니다. 네. 오늘 작황이 작황은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아서 아직 네. 없고 네. 옥수수는 올해 잘 나왔습니다. 아, 옥수수 잘 나왔어요? 네네. 아, 옥수수 네. 에,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풍년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가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꼭, 네. 여기 조성된 게 올해 처음 조성된 거고요. 저희가 네. 이제 수자원공사랑 오늘 협약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렇게 불법 경작 같은 걸 하셔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주민들이 그럼 여기 꽃길 한번 조성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직근단체 13개 단체가 협력해가지고 단체별로 구간에 나눠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남해면에서도 그 예. 수자원공사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여기 수로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도 남이면에 혜택을 줘야 되겠죠. 네, 예. 예. 수자원공사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땅이었는데 네. 저희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관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예, 예. 꽃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예. 폈는데 예, 예. 일단 눈이 즐겁고 그렇죠. 예. 또 마음도 힐링이 되고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이 꽃이 수종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항아 코스모스라 그래가지고 아마 항아 코스모스 예, 항아 뭐 국산 토종 코스모스는 아닌 것 같고요. 항아라 그러면 예. 뭐 노랗게 된 그렇죠.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이런 의미로서 항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아, 항아 코스모스. 예, 예, 예.
전체 여기 거리 길이 길이가 얼마 되나요? 길이는 저희가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네, 약 1km 정도 되고요. 네. 이 구간에 다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네. 네. 한번 쭉쭉 걸어가 볼까요? 네, 네, 한번 네. 여기 구간이 이제 이장협회랑 네. 자원봉사대에서 만든 구간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각 구간을 별로 또 책임을 져줬군요. 예, 예, 예. 단체별로 좀 책임을 네. 져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뭐 이렇게 특별히 물을 준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걸음을 준다거나. 아니, 저희도 이제 여기 뭐 물도 계속 주고 있었고. 아, 물도 주고 있었고. 보면은 많이 감으잖아요. 아, 보면은. 계속 문을 줬습니다. 주로 이제 관계시설이에요. 그래? 시설도 해가지고 저희가 물 주는데 많이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꽃이 언제 폈어요? 처음에 꽃은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절정인 거고요. 네, 절정이네요. 예, 좀 저희가 꽃을 조금 일찍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피는 꽃인데 조금 여름에 지금 많이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네. 올해는 이제 첫 해니까 예, 예, 예.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내년부터는 사람들 엄청 몰려오겠는데요? 네, 저희를 바라고 올해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많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종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황화 코스모스로 계속 심을 건가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결정해가지고 올해 요 추종을 할 건지 다른 코스모스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꽃으로 심을 건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좀 세션을 파트를 좀 나눠서 네, 예. 여기는 뭐 황화 코스모스 저쪽은 뭐 무슨 꽃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보이 저쪽 마을이 무슨 마을이에요 여기? 대천 저희가 척산 여기 척산 2구입니다. 척산 1위 마을이고요. 아, 척산 1위고. 척산 1위 마을입니다. 예. 예, 척산 예. 1위고. 예, 예, 예. 아주 풍광이 아름답네요. 예, 예. 쭉 보시면 저쪽으로 이렇게. 예. 저희 면장님도 오시네요. 아, 면장님, 어서 오세요. 면장이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습니다. 예, 예. 예. 작년에 왔던 각설. 예, 예. 예, 면장님.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는데. 예. 뭐 치질할지. 예, 조성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벗고 가세요? 네, 예, 마스크 벗고 가세요. 지금 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기획부터 과정, 네. 결과 분석까지, 피드백까지 네. 주민들이 다 토론을 통해서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합.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면에 이렇다 할 그 명소가 없어요. 명소로 만들고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하게 됐고 순수하게 이 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갈만하고 네. 공동위원장님 두 분이 주축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예, 그야말로 완전히 주민자치. 예예. 예.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만든 꽃밭이군요. 예, 예. 근데 제가 쭉 봤나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드물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예. 근데 남이면에는 작년도 뭐 황금마켓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예. 예. 유학에 된 동기는 그 이 땅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네. 한 편도만 해도 한 약 1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수자원공사도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뭐야 농사 짓는 거 뭐 쓰레기 투기 장소로 이제 변질됐던 건데 그걸 자기네 고민을 하다가 우리랑 같이 주민들하고 연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다시 새롭게 탄생시켜보자. 그래서 꽃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주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여기 뭐 버려진 땅 쓰레기 투기장 예, 예. 황무지였는데 예.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꽃길을 조성했어요. 예,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죽었고 예. 또 보아서 마음이 힐링되는 예.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나요, 이거? 네, 남이면에 네. 꽃밭을 조성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아, 꽃밭을 조성하고 있는 네. 이 꽃이 무슨 꽃인가요? 이 꽃이요, 황화 코스모스라 그래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남이면이 황금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좀 황금색 꽃을 코스모스를 심게 된 거예요, 저희가. 아, 네.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네, 노란빛이 강하죠. 어, 예. 노란색이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이면 하면 황금길 축제도 있고 네. 황금 강산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황금 이미지로 해가지고 황화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 예. 아니, 유난히 예, 예. 남이면에 황금에 예. 관한 여러가지 뭐 황금 축제도 있고 황금 예, 마트도 예, 예. 있고 황금길도 있고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전 뭐 그 유래는 저희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좀 더 아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신가요? 네, 네. 아니 좀 말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황금 유래에 대해서 황금 마켓, 황금길 뭐 유래 좀 얘기해 주세요. 황금 마켓이라는 황금 숫자를 쓰게 된 동기는 저희들 남이면에 옛날 일제 시대에 그 우리 공무산에 네. 황금 채굴을 했었어요. 채굴하는 아. 과정에서 황금이라는 어떤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금 색깔을 우리가 도출해내자 그런 어. 식으로 해서 색깔을 황금색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황금길 축제, 황금 뭐 황금 가구 마을, 어. 황금에 관련된 모든 황금 마켓 네. 이런 거를 주최를 그러니까 여기에 황금 금광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금광. 아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아. 언제까지 금광이 있었어요? 일제 시대 여기서 금광을 채굴해서 네. 부산으로 해서 네. 어떤 군산 쪽에서 이렇게 일제 저 일본으로 이렇게 같이 갔다는 어떤 유래를 어 황금을 캤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다 일본으로 빼갔구나. 그렇죠. 그런 옛날에 그 공출이라고 그랬죠. 공출. 공출이라고. 했죠. 공출을 했죠. 네. 아 그런 아주 또 아픔의 역사가 있었군요. 예, 남이면의 역사 중에 예. 아픔 역사가 그걸 인해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황금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황금 마켓 축제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이 길이 또 황금길이고 그렇죠. 꽃도 황금꽃이고 네. 아 그런 또 역사적인 또 유래가 있네요. 예. 이거 언제 꽃길을 조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게 누유지로 해서 공유지의 수장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이 길이 한 1km 정도가 되는 길인데 수장공사가? 네, 수장토지의 토지 어. 내에 실질적으로 농지에서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방치를 했었어요. 아, 이게 대청댐 지류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지류라고 여기서 밑에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천안으로 세종시로 들어가는 관로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 관로가? 네, 수장공사 측에서. 수로가 그러니까 수로가. 그렇죠. 지하에는 어.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장공사와 이거를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었어요. 이거에 방치하는 과정, 쓰레기를 여기다가 또 갖다가 투기하는 과정, 이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너무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천 관계나 하천도 깨끗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공사가 작년에 협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상으로. 원래는 토지공사를 해서 한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수장공사에서 이제 무상으로 해주고 저희들은 면에서는 어떠한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꽃길을 한번 갖고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꽃길이 탄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4월서부터 우리 1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꽃을 피기 시작한 건 한 지금 많이 만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아름다운 꽃을 네네. 나이면 주민들만 볼 수 없어가지고 뭐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러죠? 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또 막히 갈 수 없으니까 네. 지역에 또 청주 시민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아 우리 남이면 홍보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콘텐츠를 한번 유튜브로 해서 한 20일간 열어보려고 하는 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네, 뭐 사진 콘텐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참여 여기에서 관련된 자기들의 추억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응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모는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네.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 남이면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런 응모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남이면 치면 되나요? 네. 그러면 네. 사진 올릴 수 있는 거기 폴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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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시면 저희가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오. 참여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어제부터. 어, 어제부터.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네. 본인이 찍은 사진을 샵 외창길 샵 한강길 키워드를 해시태그하여 업로드하면 그리고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어, 아니 상금이 또 있어요? 예, 예. 저희가 보시면 상금은 베스트 한컷상 해가지고 한 명에 10만원 드리고요. 오, 예, 예. 그리고 인물 블록버스터 상 해가지고 한 명에 10만원. 그리고 웃음 유발 상 해가지고 한 명 10만원. 그리고 참가상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만원 저희가. 어, 만원. 예,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이거 다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참여만 예, 하면 만원씩 다 가는 겁니다. 참여를 예.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무조건 뭐 만원. 예, 예, 예. 깡이 없네요. 깡은 없습니다. 깡이 없으니까. 예, 예, 예. 네, 네, 네. 예. 네, 좋습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 예, 예. 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예.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잘생긴 분은 누구예요? 아, 저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남이면 부면장 박성재입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면장, 부면장님이 이렇게 젊어도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부면장은 좀 젊은 추세로 갑니다. 아니, 저기, 예. 지금 아이돌 같이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마스크 좀 벗어보세요. 아, 마스크?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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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예. 아니 정말 아이돌까지 잘생겼어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영화 외우고 해도 되겠어요. 아, 예. 걱정이시죠. 네, 아주 꽃길이 너무 멋있네요. 예, 예. 꽃길이 예.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사진 네. 좀 많이 남기셔가지고 네. 한강길, 외천길 이렇게 한강 외천천 한강길 콘테스트에도 네. 많이 참석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걸으면서 한번 예, 걸으면서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남이면이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남이면요? 네, 남이면 어디 있어요? 남이면 저희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하셔야 돼요. 아, 회장님이 네, 네.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남이면이 무슨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에 있어요 남이면이? 네, 청주시에 있습니다. 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네, 네, 네. 남이면 왜 남이면인가요? 청주의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이면이라 이름 네. 아, 청주의 남쪽에 있어가지고 네, 남이면이다. 네, 네, 네. 남이면 이거 이제 몇 개리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만 마을 44개 마을이 있습니다. 와, 44개나 있나요? 예, 예, 예. 어, 깜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 요가 만 명이 좀 넘고요. 예, 네. 예. 그렇게 저희 면 중에는 큰 편입니다. 정말 큰 편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가 특산물이 또 있다고 그러죠, 아마? 네, 남이면 하면 고구마도 있고요. 네. 생강. 네.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3대 특산물 있습니다. 어, 올해 작황이 좀 어떠신가요? 아, 그거는 저희 진짜 이장 협회장님께서 네, 오늘 작황이 어떠신가요, 회장님? 협회장입니다. 오늘 작황이 작황은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아서 네. 없고, 네. 옥수수는 오늘 올해 잘 나왔습니다. 아, 옥수수 잘 나왔어요? 네네. 아, 옥수수. 네. 에,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풍년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갑자기 가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꼭, 예. 여기 조성된 게 올해 처음 조성된 거고요. 저희가 네. 이제 수자원공사랑 오늘 협약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이렇게 불법 경작 같은 걸 하셔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네. 주민들이 그럼 여기 꽃길 한번 조성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직능단체 13개 단체가 협력해가지고 단체별로 구간에 나눠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남해면에서도 그 예. 수자원공사에 기여한 게 있잖아요. 여기 수로를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도 남이면에 혜택을 줘야 되겠죠. 네, 예. 예. 수자원공사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땅이었는데 네. 저희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관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예, 예. 꽃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예. 폈는데 예, 예. 일단 눈이 즐겁고 그렇죠. 예. 또 마음도 힐링이 되고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이 꽃이 수종이 정확히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항아 코스모스라 그래가지고 아마 항아 코스모스, 예, 항아 뭐 국산 토종 코스모스는 아닌 것 같고요. 어, 항아라 예, 그러면 예. 뭐 노랗게 된 그렇죠.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이런 의미로서 항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아, 항아 코스모스. 예, 예, 예. 전체 여기 거리 길이가 얼마 되나요? 이건 저희가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예, 약 1km 정도 되고요. 네. 이 구간에 다 전체적으로 코스모스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예. 한번 쭉 걸어가 볼까요? 예, 예, 한번 걸어가 볼까요? 네.
여기 구간이 이제 이장해배랑 네. 자원봉사대에서 만든 구간입니다. 예, 예. 아, 예, 예. 각 구간을 별로 또 책임을 져줬군요. 예, 예, 예. 단체별로 좀 책임을 네. 져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특별히 물을 준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걸음을 준다거나. 아니, 저희도 이제 여기 뭐 물도 계속 주고 있을 거예요. 아, 물도 주고 있어요. 보면은 많이 가물잖아요. 아, 보면은. 계속 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로 이제 관계 시설이에요. 그래. 시설도 해가지고 저희가 물 주는데 많이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꽃이 언제 폈어요? 처음에 꽃은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절정인 거고요. 네, 절정이네요. 예, 좀 저희가 꽃을 조금 일찍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피는 꽃인데 조금 여름에 지금 많이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네. 올해는 이제 첫 해니까 예, 예, 예.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내년부터는 사람들 엄청 몰려오겠는데요? 네, 저희 바라고 올해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많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종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황화 코스모스로 계속 심을 건가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결정해가지고 올해 요 추종을 할 건지 다른 코스모스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꽃으로 심을 건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좀 세션을 파트를 좀 나눠서 네, 예. 여기는 뭐 황화 코스모스 저쪽은 뭐 무슨 꽃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보이 저쪽 마을이 무슨 마을이에요 여기? 여튼 저희가 척산 여기 척산 2구입니다. 척산 1위 마을이고요. 아, 척산 1위고. 척산 1위 마을입니다. 예, 예 척산 예. 1위고. 예예예. 예, 예. 아주 풍광이 아름답네요. 예예. 예. 쭉 보시면 저쪽으로 이렇게. 예. 저희 면장님도 오시네요. 아 면장님 어서 오세요. 면장이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습니다. 예예. 예. 작년에 왔던 각설. 예예. 예 면장님.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꽃길을 조성하는데 예. 그 저 뭐 치질할지 예, 조성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벗고 하세요. 예 마스크 벗고 하세요. 지금 다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그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기획부터 과정, 네. 결과 분석까지 피드백까지. 네. 주민들이 다 토론을 통해서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합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면에 이렇다 할 그 명소가 없어요. 명소로 만들고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됐고 순수하게 이 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갈만하고 네. 공동위원장님 두 분이 주축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예, 그야말로 완전히 주민자치. 예, 예.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만든 꽃밭이군요. 예, 예. 근데 제가 쭉 봤나봐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드물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예. 근데 남이면에는 작년도 뭐 황금마켓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예, 예. 예. 일하게 된 동기는 그 이 땅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네. 한 편도만 해도 한 약 1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예. 수자원공사도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뭐야 농사 짓는 거 뭐 쓰레기 투기 장소로 이제 변질됐던 건데 그걸 자기네 고민을 하다가 우리랑 같이 주민들하고 변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다시 새롭게 탄생시켜보자 그래서 꽃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주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여기 뭐 버려진 땅, 쓰레기 투기장, 예. 황무지였는데 예.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꽃길을 조성했어요. 예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죽었고 예. 또 보아서 마음이 힐링되는 예.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저, 네. 걸으면서, 저까지만. 회장님이 좀 주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꽃길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어, 네. 일찍 가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이장 해배 구간이라서 저희, 네. 네, 저희 이장 해배 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예. 예. 저 앞에 꽃을 저기,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예. 회장님.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아, 무슨 저희 가물을 때는 네. 아, 이제 새벽에 와서 물도 주고. 네. 네. 조금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잡초도 네. 제거해요. 잡초도 제거하고. 해주고, 네. 물도 주고. 네. 네. 부족한 데는 네. 비료도 주고. 네. 네. 네, 빌어서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네요. 네, 꽃밭을 만들었네요. 다시 키우듯이 이렇게. 다시 키우듯이. 네, 네. 네. 제가, 아니, 계세요. 제가 한번 저거까지 갔다 올게요. 저 이장 해배 네. 편마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보시고요. 네.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여기가 이장협의회 꽃밭이네요? 이장협의회 네. 자원봉사대. 네, 자원봉사대. 44개 리가 있습니다. 44개 리의 대장님이시네. 네. 협조는 잘해주세요? 아, 네. 또, 이장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들 구간할 때는. 네. 모두 참석해주셔가지고. 네, 물도 주시고. 네. 또, 거름도 주시고. 물도 잡초도 제거해. 네, 잡초도 제거하고. 네. 하여튼. 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셨는데 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외천전 한글길 사진 콘테스트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